오, 이게 드디어 나왔네요. 여러분들이랑 함께 알아볼 제품은 갤럭시에서 새로 나온 갤럭시 A9 프로입니다. 갤럭시에서 최초로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디스플레이예요. 굉장히 보고 싶었던 제품이거든요. 가장 중요한 디스플레이를 안 볼 수가 없는데, 제가 몇 달 전쯤에 인피니티 O 특허 이미지를 본 적이 있어요. 그때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굉장히 잘 빠졌어요. 실제로 보면 더 예쁠 정도로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고급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스마트폰들이 베젤리스 핸드폰을 만든다고 하면서 텔몬 수준으로밖에 핸드폰을 만들지 못했죠. 갤럭시 A9 프로는 전면 카메라를 화면 안에 넣어서 훨씬 더 베젤리스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. 그동안 스마트폰들이 쉽게 도전할 수 없었던 영역인데, 이 갤럭시 A9 프로는 깔끔하게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를 넣었습니다. 네, 이 디스플레이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동영상을 틀어볼 건데요. 이렇게 보시면 화면이 굉장히 몰입감이 좋은 것 같아요. 뭔가 화면을 손에 쥐고 있는 느낌? 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나 집에서 TV를 볼 때 화면이 큰 게 확실히 좋잖아요.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볼 때 굉장히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화면이 크다 보니까 삼성이 몇 개 센스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해놨는데요. 저는 손이 작아요. 때문에 좀 한 손으로 조작하는 게 좀 힘든데,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리시면 한 손 조작 모드를 실행할 수 있어요. 한 손으로도 충분히 조작할 수 있게 편리한 기능을 넣었고요. 여기를 이렇게 내리면 상단바가 내려와요. 그리고 올리면 다시 올라가는 이런 기능들이 숨겨져 있습니다. 세 가지 색상이 있어요. 블랙, 블루,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앱솔루트 블랙인데요.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은은하게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어요. 많은 사람들이 사실 검은색을 선호하는데 이 앱솔루트 블랙은 좀 심심하지 않게 포인트를 준 것 같아요. 저는 이 제품을 여성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데, 제가 잡았을 때도 화면이 큰 거에 비해서는 한 손에 착 들어오는 게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또 한 가지, 많은 분들이 카메라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, 갤럭시 A9 프로에는 전면 카메라에 그 기존의 갤럭시 S라인에서 볼 수 있었던 플래그십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제가 또 마음에 들었던 기능들은 전면 카메라에서도 아웃포커싱이 되는 셀피 포커스 기능이 있어요. 마치 여친 렌즈처럼 제 얼굴만 집중 포커스해서 뒷배경을 날려버리는 그런 기능들이 숨어 있고요. 그리고 셀카를 찍으실 때 조명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가상으로 조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 라이팅 기능이 있어요. 버튼만 간단하게 누르면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셀프 카메라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친구들이랑 단체 셀카를 찍을 때 좀 불편했던 게, 제가 팔이 좀 짧다 보니까 친구들을 전부 다 담을 수 없던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. 마침 이 갤럭시 A9 프로에 그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. 그럼 다 나와보실래요? 네, 이렇게 셀프 카메라를 찍을 때 친구들이랑 찍게 되면 한 화면에 다 같이 나오기가 좀 힘들거든요. 좀 웃으세요, 여러분. 와이드 셀프샷을 이용하시면 화면을 돌려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나오는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. 네, 오늘 이렇게 갤럭시 A9 프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스펙도 굉장히 준수하고, 갤럭시 S10에 들어갈 줄 알았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는데도 좋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. 동영상 시청이 잦으신 분들, 그리고 또 셀프 카메라를 자주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.